자, 오늘 지금 주제는 동양인은 왜 달을 좋아하고 서양인은 해를 좋아할까? 해 중심이냐, 달 중심이냐? 동아시아 문화가 밀리면서 지금 일본까지는 양력을 쓰고, 그러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 똑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찾는데, 일본은 양력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양력 4월 8일. 우리는 음력 4월 8일.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달 정도 빠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한번 양력으로 바꾸려고 전두환 대통령 때 한번 시도를 했다가 결국 뭐 양력설, 음력설 어쩌고저쩌고 홍시렁홍시렁 하다가 끝났죠.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냥 양력으로 바꿨으면 서로 다 편했을 건데, 근데 양력으로 바꾸기가 조금 머리 아픈 것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 불교적으로는 이제 초하루보름, 그게 달하고 관련된 초하루보름이라는 의미도 있고, 상망이죠, 상망. 상망. 초하루삭, 보름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달과 관련돼서 기준으로 잡혔던, 추석. 그러니까 보름 명절이죠. 보름 명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름 계열의 명절들. 정월 대보름. 6월 보름, 유두. 젖꼭지 명절이잖아. 동유두, 목욕 이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 감고 뭐 했었던 그 유두.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종, 8월 보름 한가위. 예, 8월 보름을 양력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왜? 8월 보름이 되면, 양력 8월 보름이면 곡식이 없죠. 곡식 나오나? 양력 8월 보름에? 안될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아시아식의 추수감사제인데, 추수가 안 됐어요. 추수 안 됐어요. 추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혼란들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익숙하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력으로 통일하는 게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비용 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을 거였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문화적인 건 아닌데 합리적이다. 지금도 우리가 합리적이다를 가지고, 문화적이지는 않은데 합리적이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우측통행. 경국대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좌측통행이. 남자 여우, 그 다음에 이게 좌우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좌를 더 높이는 문화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좌이정, 우이정. 직급상으로 좌가 높은 거다. 좌이정이 높은 거다. 그리고 우리는 왼쪽, 오른쪽. 왼팔, 오른팔. 이렇게. 그래서 왼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들 때문에 좌측통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했는데, 그게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이러니까 우측통행.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합리성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 말고, 그런 차원들도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까지 뭐. 근데 단, 무조건 그냥 잘못돼서 바꾸는 거라기보다 왜 그렇게 옛날에는 해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면, 사람이 납득하면 견뎌내거든요. 납득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냥 묻지 마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시지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이래서 이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설명을 좀 정부에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쪽에서는 양력이 더 나을 것 같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찰에서도 비슷하죠. 진짜 뭐 사찰에 완전히 무슨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음력 며칠인지 모릅니다. 음력 며칠인지 몰라요. 아니 그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도들이 뭐 문자나 뭐나 받아야 아 이게 초하루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 알지도 못해요. 이거는 경쟁력 차원에서는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 양력은 양력 날짜를 모른다, 네가 이상한 거죠. 음력 날짜를 모른다, 아는 놈이 이상한 거죠. 아니 그렇잖아. 양력 날짜, 오늘 며칠이죠? 야, 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은 왜 양력을 썼는가? 우리는 농경사회, 특히 이제 달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우리나라 명절은, 해 중심 명절은 우리나라에 하지하고 동지, 입춘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하지는 명절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를 명절이라고 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동지하고 입춘 정도가 있고, 놀랍게도 24절기는 또 양력이죠. 양력이죠. 우리에게도 양력 문화는 존재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 농사와 관련돼서는 음력 문화, 그 다음에 그게 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음력이고 음이 거기서 달이잖아. 예. 그러니까 달 중심으로. 그래서 명절은 두 종류가 존재한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홀수가 겹치면 명절. 1월 1일,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그 다음에 7월 7일 칠서, 9월 9일 중양절.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렇게. 10 이상은 안 쳐줘요. 10 이상은 안 쳐줘. 9까지야. 이래서 9까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2진법 문화로 보는 게 아니고 10진법 문화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나머지 명절은, 그러니까 숫자가, 양수가, 양기가 충만한 거, 그게 명절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달 명절. 아까 얘기한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6월 보름, 7월 보름, 8월 보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6월 보름, 7월 보름, 8월 보름은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풍요와 관련된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월 대보름은 벽사의 명절,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내는 벽사, 나쁜 기운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서 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저께도 논문 심사 때그기 얘기, 내가 좀 얘기를 입을 좀 털려다가 내가 참았지.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 얘기해서 뭐가 되겠나 싶어서 그냥 참았어. 내가 아마 그쪽에 제일 밝은 사람일 거거든. 근데 막, 또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 늙은 겁니다. 내가 굳이 거기서 해야겠어. 옛날 같은 막 득달같이 해가지고 상대를 초토화시켰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시전 했을 건데, 아이 됐고요. 뭐 그런 정도로 하십시다. 뭐 이렇게. 근데 그 기라고 하는 이 기라고 하는 게 이런 논인데, 그렇다 보니까 삿된 것도 기운이 나쁜 거고 영혼도 기운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것과 영혼이 같이 간다니까,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서구적 관점에 의하면, 예를 들면, 영혼은 사람이 죽은 거고, 저쪽 세계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삿된 거나 이렇게, 그건 운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세계에서의 운과 관련된 거. 그래서 그것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같은, 하나의 기라는 그 맥락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수증기나 구름이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원망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그걸 다 물리치는 그러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정월 대보름. 그래서 되게 재밌어. 예전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못 보셨어요? 전설의 고향 527회 이런 거 보면 그거 나오잖아. 귀신이 나오면 칼을 꺼내가지고, 막 물러가라는 둥, 이렇게. 귀신 입장에서 무슨 생각 들것 같아? 진짜 귀신이 있으면 꼴값 떨고 있네, 씨.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을까? 근데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밴대. 그래서 악몽을 꿀 때도, 악몽을 많이 꾸고 가위 눌렸을 때도, 아니 그냥 예전에 그 민간 그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개에 시칼을 놓고 있다. 그다음에 가위를 걸어 놓는다. 그 가위 걸어 놓는 건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왜냐하면 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발견이 돼요. 거울, 가위 이런 거의 상징은 진짜 오래돼.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잘라내겠다. 거울은 본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비춰서 다 쫓아낸다는 거거든요. 그 청동기 시절부터 있었다니까. 제사장의 필수품, 거울, 방울, 칼. 거울, 방울, 칼. 여기서 거울은 청동 거울, 이렇게 배때기 이렇게 하는 그 거울이고, 그 다음에 방울은 목탁, 금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들고 있는 지팡이 끝에 있는 방울이에요. 그 다음에 칼. 칼은 청동검. 네, 뭐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그걸 삼종신기라고 하거든요. 삼종신기. 그리고 그거를, 그러한 제사장 문화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이 그 세 가지를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거울도 있고, 그 다음에 방울. 방울은 이제 요즘은 흔드는 방울이죠. 정신사난 방울. 이런 방울. 거기에 방울 이 고리 하나에 막 한 20개 정도 뭉쳐있는 것 같아요. 막 다. 그 방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왜? 송신스러워서. 내가 시끄러워서 간다. 시끄러워서. 그 다음에 칼춤 추잖아. 칼로다가 이렇게 샥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좀 재밌지. 이제 생각 드는 거는 귀신이 저런 칼은 넣어가나. 그리고 칼도 진짜 예리한 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칼이 이렇게 목이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모 돌리듯이 삥글삥글 돈다니까. 아주 재밌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저런 걸로 과연 될까?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제 한번 옆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돌리면, 아, 팥으로도 귀신이 쫓아치는데, 칼이면 양반이다 싶은 생각도 있지. 팥으로도 쫓아지는데. 귀신하기 진짜 어렵다. 팥도 피해야 되지, 소금도 피해야 되지. 아이고, 귀신 살겠나 싶다, 내가. 아이고, 씨. 하고, 그래, 강원도 쪽에는 귀신 잘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겨울에 염화 칼슘을 하도 뿌려가지고. 귀신, 그쪽에 귀신 불모지대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남 쪽에 귀신이 많죠. 눈 안 오는 쪽. 다 귀신. 그래서 송신스러워요. 살아보면 송신스러워. 강원도에는 귀신만 없는 게 아니고 사람도 없어. 야, 사람이 있어야 귀신이 있지. 귀신이 뭐 곰 어깨에 달라붙어서 곰한테 얘기해야 된다니까. 너 어깨가 무겁지 않냐?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날짜나 이런 것들을 달 기준으로 해서 봤죠. 그리고 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달과 해의 참 그 미스테리한 거죠. 어떻게 달하고 해는 진짜 게임도 안 되는 건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식월식이 가능하고. 참 재밌지. 착각이잖아, 착각. 야, 어떻게 해하고 달하고 사이즈가 같냐, 진짜. 태양계에 있는 행성 다 합쳐도, 행성을 다 합쳐도 태양한테 게임도 안 되는데, 지구에 빌붙어 있는 놈이 달인데, 그거에 되나 그러는데 달과 해를 거의 비슷하게 진짜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쌤쌤입니다. 그리고 보통 육안으로 볼 때 쌤쌤인데 특수한 경우에는 달이 훨씬 크죠. 뭐 블루문 뭐 이런 거 뜨면 진짜 막 그때 늑대 나오고 막 이러잖아. 막 변신하고 그런 거 몰라? 옛날에 해리포터 봐봐. 선생님 하다가 그 선생님이 투잡이었었잖아. 그래서 늑대로 변신하고 선생님도 하고 월급도 받고 늑대도 한번 뛰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대상무역, 유목문화죠. 그래서 길 찾아 다녀야 되고 그게 이제 해 중심으로 황도 12궁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볼 때도 저 별점 볼 때는 양력으로 보죠. 맞잖아. 별점 안 봐봤어요? 우리 사주는 음력으로 보죠. 맞잖아.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한쪽이 좋고 한쪽이 안 좋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됩니까? 좋은 쪽으로 그냥 갑자기 양력주의자로. 양력이 좋으면 갑자기 양력주의자로. 둘 다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냥 꽝 다음 생에로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금생은 쉽지 않은갑다.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 그 다음에 서양에서 걔네는 유목 문화가 기반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밀농사하고 밭농사하고 똑같이 농업 문화라고 해도 다르다. 아니 논농사나 밭농사는 특히 이게 쌀 문화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쌀을 재배를 하려면 집단으로 한꺼번에 동시적인 노동이 필요해. 쌀농사가 그래요. 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니까 유목문화는 개인주의예요.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떼거리로 다니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씩 이동해. 집단이 커질 수는 없어요. 커지면 같이 죽어.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하고 소규모로 이동을 하고 그중에서 일부가 자기네들도 옮겨 다니기 힘드니까 일부가 가축을 몰고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며칠씩 혼자서 있는 거야. 그러면 별과 나밖에 없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뭐 집단에 맞출 게 뭐 있어. 뭐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생산 그러니까는 부양 인원이 안 나오죠. 경제적 가치가 이런 유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이 여자 한 명한테 형제가 다 장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같이 다 사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형이 나가면 형이 가축을 끌고 나가면 동생하고 살고 그다음에 동생하고 바톤 터치하면 또 형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 잘 모르겠죠. 엄마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아버지가 좀 애매하죠. 아버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키운정 중심으로 가죠. 혈통 중심이 아니고. 동아시아는 철저하게 혈통 중심입니다. 이게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한 명의 여자한테 남자들이 다 동시에 가느냐?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해야 산하지 아닙니다. 그게. 먹을 게 부족했구나, 너네. 네, 먹을 게 부족했구나. 왜? 공장이 하나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 논농사 문화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이쪽은 어떠냐? 일부 다쳐죠. 그건 뭐예요? 유전자가 좋은 사람 거를 최대한 해서 쭉쭉쭉 뽑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거라니까 진짜. 그래서 대가족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노동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저쪽은 자체 산화 제한하고 있는 거고. 한꺼번에 커지면 다 굶으니까. 그리고 집단도 절대 커지지 않죠. 집단도 커지지 않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한번 뭉치려면 누군가 깃발 하나 딱 들고 쫙 말 타면서 돌죠.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말 타고 쫙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선형으로 돌거든요. 오른쪽으로. 그것도 걔네 시계 방향이다. 우리는 반시계 방향이고 걔네는 시계 방향이다. 예. 그 오른쪽과 왼쪽 문화예요. 그래서 탑돌이도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왜 탑돌이는 인도 문화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꼭 왼쪽으로 돌고 딴짓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정상적 탑돌이 오른쪽 탑돌이고요. 그다음에 반시 방향으로 도는 거는 잘못된 탑돌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안 한 것만 또 못하고 그건 재앙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가슴에 만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만자도 우만자냐 좌만자냐가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 만자가 정상적인 우만자입니다. 히틀러 저거 있잖아 철십자 꺾어진 거. 그 아리안의 마크고 그게 정상적인 거고 우리 거는 짭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동아시아 만자는 좌만자입니다. 그래서 짭입니다. 그럼 왜 바뀌었느냐? 좌우 개념이 우리는 좌를 선호하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마치 왜 우리가 아까 좌측통행했다라고 얘기했잖아. 우리는 원래 좌측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구적인 게 들어와서 우측통행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측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문화들이 아주 강력하니까 그거를 바꿔서 좌의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좌우보처가 아니고 우좌보처였는데 우좌보처였는데 우리는 그것도 바꿔가지고 좌우보처로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다 앞뒤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개인성으로 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밀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밀도 농업이 똑같은 농업이라도 집중적인 농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층차적인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어. 우리는 추수할 때는 한꺼번에 싹 해야 되고 모내기 하면 또 한꺼번에 싹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가 있는데 모내기 때는 애 손도 빌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 못줄이라도 잡았어. 이런 거 짝대기라도 시키고 어린애들 노동력을 착취했지. 예. 그런 거. 그래갖고 막 줄 서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있냐면 향약 두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품앗이라는 게 발전을 하고 그게 개잖아. 그렇게 내려가는. 그 집단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개인적인 측면들에서는 쟤네들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쟤네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달과 해만의 문제는 아니야. 달과 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유목과 농경의 문제, 그다음에 농경 안에서도 개인적 농경과 집단적 농경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키워가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성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관계성, 그래서 동아시아를 집단주의라고 안 부르고 관계주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관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누구의 형인 동시에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아들인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쓸 때도 순식간에 경어를 썼다가 하대를 썼다가 이렇게 막 섞어 써야 되는 거지. 아니 맞잖아. 예. 네. 제일 거지 같은 거 압존법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해야지. 그리고 눈치껏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밥 이런 거 발전하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통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내가 쓰고 싶어도 야 지금 딴 사람들 분위기가 이런데 이러면 안 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는데 재벌들이 생각보다 돈 쓰기가 쉽지 않대. 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정당하게 번 돈이라도. 그래, 그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인도에도 엄청난 재벌들이 있거든요. 인도에도. 인도나 중국에 땅이 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고 기업은 아니더라도 돈은 더 많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뭐, 집이 2조짜리인가 있어요. 집이 2조짜리인가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돈으로 칠갑을 해도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해. 인도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그건 네 돈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요. 아이고. 게다가 요즘 같은 시절에는 요즘 뭐 유튜브 하고 막 개인 SNS 하는 시절에는 그런 거 하나 뜨면 막 물고 뜯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이고 막 재밌지? 사람이 올라가는 모습 보는 것보다 올라간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 보는 게 사실은 더 재밌거든. 그게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 재밌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 딱 터지면 막 5만 대만 걸 막 쫙 끌어올리면서 아유 그 진짜 대단한 분들 많아. 우리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 얼마나 양반인데 내가.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적인 거고 그렇게 끊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속에서의 내 위치는 어떤가. 그리고 그 위치가 문제는 계속 바뀌어.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어떤 경우는 한참 폼 교수인데 한참 폼을 잡아 더럽게. 그러다가 걔네 쫄들 나가고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오잖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아향을 도는 그걸 그 자리에서 바꾼다니까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 패턴이 아니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는 환갑이 됐어도 우리 선배들 앞에서는 이제 자기가 일종의 조교지, 조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 자체가 달라져. 항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교 쪽이냐 아니냐로 태도가 바뀌어요. 불교 쪽이면 일단 먹고 들어가고요. 일단 먹고 들어가고요. 불교 쪽이 아닌 쪽은 잘못하면 불교를 욕먹일까봐. 그래서 그거를 약간 구분해. 네, 구분해. 그래서 비불교적이거나 아니면 타종교인들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더 군자지. 내가 바로 군자다. 내가 인격자다. 그런데 불교 쪽에는 선배라도 기회만 있으면 치고 들어간다. 그런데 불교가 좀 재밌어요. 불교가 이게 지금 해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 유목 문화, 개인 문화, 달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문화, 관계 문화를 얘기하는데 불교는 태생은 개인 문화예요. 인도라는 개인주의적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유럽은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 이렇게 하는 거고 아리안족도 똑같은 아리안족이에요. 단지 아리안족이 분화하면서 인도 아리안, 이란 아리안, 그다음에 게르만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불교는 아니 나치와 불교는 같은 마크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아리안의 마크야. 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뭐 이태리, 그다음에 페르시아, 인도 이게 같은 민족이에요. 아리안족이에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 그건 막 다 밝혀진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개인주의라니까. 그래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왔을 때 유교에 계속 역을 먹었던 게 개인주의다. 지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부무군이다.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지 않고 무군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 집안의 가치를 실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는 무부 부모를 버리고 출가한다. 자기 이상을 위해서 네 생각을 위해서 야 부모랑 안 맞는다고 버릴 수 있냐? 그래도 그 저 뭐야 순임금이 한 얘기 있어. 아니 그 효경에 보면 그 증자가 한 얘기 있어. 부모에게 간했을 때 부모가 안 들었을 경우 부모가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쓸데없는 짓이야.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해서 오히려 손해가 많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이번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거든. 왜? 당신 판단이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현대적인 거를 어른들은 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건 뭐 예를 들어 사 그러면 나는 이게 여기가 되게 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은 더 많이 검색을 하죠. 아니 맞잖아. 막 찍어가지고 막 해갖고 어디가 제일 싸고 뭐 어쩌는데 뭐 어떻게 되고 어떤 쿠폰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제휴사 뭐를 하고 뭐 5만 대만 걸 하지. 커피 한잔 마실래도 무슨 뭐 포인트 카드가 있으세요? 뭐 어쩌고 예, 입 닥치고 커피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잖아. 애들은 그걸 다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 간에도 세 번 말씀을 드려도 바꾸지 않으면 울면서 따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 맞춰주는 거지. 합리성보다도 아버지가 우선인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효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불교가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단 됐고요. 나간다는 거잖아.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지.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서 여러분도 생각해봐.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어머님 제가 잘 올해 잘 안 보이더라도 내가 구글에 취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좀 살다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그렇다면 네가 가고 나는 내 주변 사람한테 내 아들은 구글 다녀로 계속 약을 파는 거지. 그 보람으로 사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데 그게 이제 건 바이 건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아주 좋은 회사야. 그래서 그런 데 취직을 가는데 이제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 거지. 손자까지 다 데리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가면 어머니 자주 올게요. 말은 그러지만 야 그게 쉽지 않지. 그냥 생각을 해도 미국에서 그거 오기가 경제적인 것도 있고 시간도 그거 뭐 하루 이틀 깨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도 못 볼 거를 아는 거지. 야 이거 군대 가는 것만큼의 데미지가 있는 거지 지금. 그랬을 때 보낼 거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형편이 괜찮아.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야 내가 집도 사주고 할 테니까 여기 그냥 주저앉아.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지가 좋다 하는데 지가 거기에 꿈을 펼칠 수 있다 하는데 보낼 거냐. 야 이건 판단이 여러분 윗세대나 그 윗세대 같으면 잡는 쪽이에요. 야 가족이 중요하지. 그리고 여러분 세대에서도 그거 많이 나왔죠.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거. 그거는 뭐냐면 가족보다도 사실은 애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아빠의 마음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홍국 뭐 이런 거 봤었잖아. 그치? 되게 고생하면서 당신은 고생하면서 참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선택지가 있다면 내가 형편도 괜찮아. 그래서 야 내가 너 뭐 먹고 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주저앉아. 그냥 집 안에서 같이 살자.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한 집에 살던 게 아니고. 서울에 집 한 채 사줄 테니까 그거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보낼까? 보낸다는 말이 많으면 이미 상당히 해문화권으로 불교식으로 불교도 이쪽인 거예요. 가족을 볼 거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도 없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다 조심을 하지. 그러니까 자식이 뭐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많이 있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 구태의연한 대사입니다. 그죠? 내 눈에 그 말 뜻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만 요즘은 그 얘기하면 자식이 흙 뿌려버리죠. 그래서 흙 맞기 전에 이렇게 눈치를 봐야죠. 타협을 이렇게 딱 해야죠. 저놈이 진짜 돌파할 것 같다. 이거 위험하다. 이러면 반대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저놈은 이게 그것도 건 바이 건입니다. 부모가 내가 꼭 원한다라고 깊이 얘기했을 때 자식이 힘들더라도 부모 체면도 보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라고 하면서 양보해 주는 자식도 있고 그건 아마 한 배 속에서 나와서 같은 제품이라도 이게 틀릴 거예요. 장남 계열은 그래도 조금 양보 쪽으로 더 한 번 더 생각을 할 거고 제가 막내로서 얘기하는데요. 막내 쪽은 고려 없습니다. 고려는 없습니다. 우리 때도 그래. 우리 때도. 우리 밑에는 아마 더 심할 거고 우리 때도 그래. 나도 고려 없습니다. 그런 건 뭐, 뭔 고려야, 고려는. 사마천 얘기를 딱 드는 거죠. 인생은 사두마차를 타고 성문을 지나는 것 같다. 그만큼 순간이고, 성문, 개성문 지난다고 생각해봐. 그걸 말 타고, 그것도 마차로 샥! 배너 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건 순간이고, 되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는 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아이러니가 나오는 거야.
지가 선택해놓고 책임도 지가 져야 되거든. 그러면. 근데 또 책임질 때는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야. 아니 부모가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잡은 것도 아니고 지가 그걸 하고 싶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출가하고 싶다 그랬는데 나중에 잘 안 풀리니까 그때 말렸어야지. 그때 내가 밀었으면 내 머리를 심었어야지. 라고 말을 하는 말 같지도 않은데 사실은 있어요. 동아시아에는. 왜 부모는 무한 책임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그건 유교풍토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의 개인주의면 사실은 그게 분리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직은 과도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집집마다 약간씩 룰이 달라. 룰이 집집마다 약간씩 달라. 그래서 구경연민은 부모 오종대 저 뭐야 부모 십대은에서 나오는 구경연민은 끝까지 연민하는 그런 쪽 스타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장가 가서 애 낳을 것 같으면 저놈이 내 딸이나 애가 애를 낳을 것 같으면 갑자기 어디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시댁이나 친정으로 밀지 애를 일단 그런 지능적인 부모님도 있고 지금 내가 밀리면 끝이다. 한 10년 정도 인생이 끝난다. 라는 걸 보고 지금 독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독하지 않으면 몸은 다 망가지고 개고생하고 애한테 나중에 나쁜 소리를 들을 거다. 이렇게 자각해서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적인 부분에서 태양 문화가 있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동아시아는 패배했죠.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음력을 쓰는 게 아니고 양력을 쓰고 음력을 보조적으로 쓰는 상황이 됐고 저도 핸드폰을 보면 그나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 달력에 이렇게 눌러보면 음력이 이렇게 밑에 찍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열흘에 하나 정도밖에 안 찍혀. 그럼 못 느끼세요? 그 얘기는 뭐냐? 음력이 더 없어졌구나. 음력에 대한 지지가 더 없어졌구나. 그리고 실제로 누가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토종비결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곧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음력을 몰라요. 지 생일을 모른대. 자기 양력 생일밖에 모른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변환. 변환되는데. 바보.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력은 지금 끝물이죠. 그래서 그 끝물이 여러분과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음력과 관련된 풍속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게 설이나 추석 또 이제 뭐 차례 안 지낸다. 아니, 차례를 지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율이 지난번에 사상 최초로 안 지낸다가 더 많아졌고 제사나 이런 것도 이제 뭐 다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봐요. 음력으로 지내야 돼요? 양력으로 지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하고 잘 협의하세요. 그거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양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양력이 되는 거고 음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음력이 되는 거고 아니 그건 진짜라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생일상 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날짜를 어디로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어른이 양력 생일을 따지면 양력으로 해드리는 거고 음력을 따지면 음력으로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말을 꼭 해야 되면 협의를 하는 거고 그건 당사자하고 협의하잖아. 그렇게 협의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하고는 협의가 안 되니까 살아 계실 때 협의를 봐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영매가 되죠. 무당 불러서 협의해야죠.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목과 농경의 차이 그다음에 그게 이제
유목하려고 그러면 해를 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황도 12궁을 의지하는 그래서 양력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집단 농사와 관련된 음력 문화가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